너무 예쁜데? CEO도 맞고 유튜버도 맞고 모델도 맞고 많이 벌었을 때는 뭐 연봉이 억 단위이기도 하고 제 금수저인가 봐, 돈 진짜 많나 봐, 부모님이 부자인가? 안녕하세요, 셀코들. 좋은 아침. 네, 오늘은 제가 한 번도 일하는 모습을 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브이로그로 일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브이로그로 담아서 셀코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 직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짧게 Q&A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외출하기 전에 잠깐 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요거 실리 뷰티북이라고 일본에다가 이제 이렇게 발매해가지고 화장품들을 브록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잡지를 만들고 있어요. 이건 저번에 처음 만들었던 실리 뷰티북 잡지이고요. 이번에 두 번째 잡지 뷰티북을 만들려고 지금 작업 중이에요. 근데 이제 촬영분들이 와가지고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준비를 다 했고요. 원래 항상 제가 화장도 잘 안 하고 트레이닝만 입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그래도 미팅이 있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도 했고 이제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깡스터를 타고 출근할 거예요. 아, 진짜 보랏빛 난다. 약간 보랏빛 나면 쿨톤을 겨냥한 그런 너무 예뻐. 예쁜데요? 그래요? 예뻐. 이거 진짜 화려하다. 화려해, 화려해. 근데 글리터를 써요. 나이가 한 5살 어려. 맞아, 영이 가가지고. 그리고 약간 생기 있어 보이고. 어때요? 괜찮아요? 그 마지막 주에는 오늘 촬영한 티블로그 업로드 할 예정인데 5월에 이제 자라랑 하는 걸로. 바이더베이커? 촬영 일정 뭐예요, 그러면? 서울 업로드 할 거 끝났고 이제 5월에 촬영할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 5월달 촬영이 많이 할 수 있는 날이 없을 것 같아서 4월에 그렇게 더 우리가 일정한 교육을 네, 그렇게 넣어야겠어. 오늘 사무실 와가지고 일단 실리 신제품 샘플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촬영 일정이랑 뭐 업로드 일정 이런 것들 다 회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밥을 다 먹고 지금 이제 집에 왔습니다. 어제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제 직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질문 받는다고 이렇게 질문하기를 올렸었어요. 제일 많이 질문이 왔던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가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일단 제일 많이 질문이 왔던 게 도대체 세리님은 직업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직업이 그때그때 살짝 바뀌는 것 같아요. 원래는 피팅 모델의 활동을 했었다면 지금은 피팅 모델 촬영을 안 한 지가 한 4-5년 됐거든요. 그래서 피팅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직업이 아닌 것 같고 열심히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캘커들이랑 같이 대화하는 유튜브 촬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유튜버라고 많이 불러주시는 분들도 있고 메이크업을 자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코스메틱 제품을 이제 런칭을 해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약간 민망하긴 하지만 CEO라는 직업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EO도 맞고 유튜버도 맞고 광고나 촬영 이런 게 맞아서 하게 되면 모델도 맞고 이 세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이 금수저냐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해주시거든요. 항상 보면은 저는 이제 SNS에 막 제가 슬픈 거, 화났던 거 막 이런 거를 좀 되도록이면 안 올리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쟤 금수저인가 봐, 돈 진짜 많나 봐, 부모님이 부자인가? 뭐 이런 질문도 되게 많고 도대체 뭘로 돈 벌어? 돈이 그렇게 많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뭐 그렇게 돈이 많은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좋은 모습만 인스타나 유튜브에 보여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한번 자기 전에 이제 제 인스타를 한번 둘러보게 됐어요. 그렇게 보이나? 하고 이렇게 되돌아보기도 하고 오늘 이런 기회로 말을 하게 되는 기회가 생겼네요. 일단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살아왔던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지금 오늘 안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짧게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저는 금수저가 절대 아니고 전라도 광주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랐는데 저희 집안은 좀 어려웠어요. 전혀 유복하거나 뭐 금수저? 이런 거는 절대 꿈도 못 꾸는 그런 어려운 집안이었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같이 살지 못하고 친할머니 집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리면 그렇게 막 좋았던 기억이 없어요. 항상 힘들었고 울었던 기억도 많고 꿈이 있지만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꿈이 연예인이 꿈이 있었는데 너무 서울이랑 광주도 머니까 뭐 제가 찾아가서 오디션을 본다거나 이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고 집안이 어렵다 보니까 내가 뭐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말도 꺼내본 적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그 다음으로 뭐가 하고 싶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미술을 좋아해가지고 미술을 배우고 싶다고 이제 고등학교 때 아빠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 집안도 어려운데 예체능 돈이 많이 드는데 무슨 미술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랑 이렇게 막 트러블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끝까지 제가 밀어붙여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미술학원을 어떻게 다니게 된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원했던 조선대학교 가구 디자인과를 제가 다니게 됐어요. 근데 무슨 이유였을까? 그때 당시에 제 주변에 누가 연예인을 하겠다고 서울에 올라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 꿈을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서울에 외갓댁 식구들이 다 서울에 살거든요. 일찍 결혼한 친척 오빠가 있었는데 친척 오빠한테 부탁을 했어요. 서울에 가서 꿈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내가 지낼 곳이 없다, 오빠 집에서 지내도 되겠냐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오케이 와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학교를 그냥 바로 휴학을 하고 서울에 그냥 무작정 올라간 거예요. 그냥 가방 하나 들고 꿈을 위해서 이제 친척 오빠 집에 얹혀 살게 됐는데 그 집에 친척 오빠, 새언니, 조카 이렇게 세 식구가 사는 집에 제가 갑자기 짠! 하고 들어가게 된 거죠. 제가 그때 이제 회사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연습생을 해야 되니까 알아봤죠. 근데 그 당시 나이가 제가 21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걸그룹이랑 보이그룹이 진짜 너무 많이 나올 때라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연습생을 막 7년 했다 뭐 10년 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나이가 21살부터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늦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큰 회사에 가서 오디션을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조차를 가져본 적도 없고 그때는 좀 약간 신생회사가 데뷔를 빨리 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TV 빨리 나오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나쁜 회사를 만나가지고 사기 계약을 당한 거죠. 저는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을 위해서 학교도 접고 어렵게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막 하려고 했는데 내 삶이 더 힘들어진 느낌인 거예요. 아무도 없고 서울에는 내 친구도 없고 그리고 회사는 핸드폰도 못 쓰게 했고 그때 핸드폰도 제가 몇 년 동안 없었거든요. 쉬는 날도 없고 그냥 연습실 아니면 숙소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몇 년 동안 고생만 하고 돈도 못 벌고 그때는 진짜 제가 우울증까지 걸렸던 엄청 안 좋았던 아픈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나오게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시간이 이제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나오게 됐는데 나가기 전까지는 나가서 뭐 해야 되지? 나 진짜 어떡하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자격증 하나도 없는데 내가 여기 나가서 뭘 해야 될까? 연예계 쪽에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안 좋은 기억이어가지고 저한테는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난 이 지옥 같은 회사에서 탈출하는 것만으로 나는
반은 성공했다 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하면서 밖에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 이제 자유구나. 아무튼 그냥 행복했어요. 이제 모델을 하게 된 계기도 여쭤보셨거든요. 많이 제가 그 회사에서 나오기 전에 우연히 페이스북에 제 사진이랑 영상이 이렇게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화장품 회사에서 저희 회사에 저를 모델로 쓰고 싶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운이 좋게 화장품 모델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화장품 브랜드가 16브랜드라는 조성아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이제 16브랜드 화장품 모델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피팅 모델 제의가 엄청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피팅 모델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 회사를 나오면서 자유로워지니까 자연스럽게 피팅 모델을 시작하게 된 거죠, 우연히. 근데 하다 보니까 자유로우면서 재밌고 돈도 벌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피팅 모델을 하게 돼가지고 추라는 쇼핑몰에 들어가서 전속 모델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한 2년 반 정도를 진짜 열심히 모델을 하면서 살았죠. 또 자연스럽게 SNS가 커지면서 일본에서도 이제 촬영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나 일본 가서도 활동해야겠다 해가지고 일본 활동도 하게 된 거죠. 그 전에는 힘든 생활을 보냈지만 그 이후에는 제가 운이 좋게 이제 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촬영을 열심히 하고 활동을 열심히 해서 지금의 실리도 있고 지금 유튜브도 촬영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제가 삶이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피팅 모델을 하게 되면서부터 뭔가 자유롭고 내 돈을 내가 벌어서 쓸 수 있고 내 힘으로 집도 구해서 살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델로서의 관리를 하냐 무슨 관리를 하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타고나기를 약간 살이 찌는 체질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엄청 마른 체질도 아니지만 그냥 날씬 정도를 항상 어렸을 때부터 유지해왔던 그런 체형이에요. 근데 또 좀 입이 짧아요.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고 조금 먹고 배불러서 또 먹고 이렇게 자주 먹는 편인데 이건 항상 말씀을 드렸던 얘기인데 아무튼 입이 짧아서 살이 찔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관리를 한 건 없지만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뭔가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긴 해요. 이제 체력이 안 돼가지고 촬영하고 나서 저녁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직업에 대한 장단점, 만족도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솔직히 100% 만족을 하진 않고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긴 하지만 저를 구독해주고 알아봐주시는 텔크분들이 있으니까 되게 저는 행복하게 촬영도 하고 지내고 있어요. 단점도 진짜 많거든요.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도 많은 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악플 같은 것도 되게 많은데 처음에는 놀란 거예요. 제가 너무 이게 나한테 왜 그러지? 나한테 왜 이렇게 나쁘게 말하지? 약간 화도 나면서 당황스럽고 우울해지고 이런 적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심한 욕을 했을 때는 진짜 댓글로 같이 막 싸웠던 적도 있어요. 진짜 철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히려 싸우니까 분명히 그쪽에서 먼저 저한테 악플을 달아서 같이 싸운 건데 어째 인성 왜 저래? 막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욕을 먹어서 화가 나서 말을 했는데 이것도 욕을 먹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아 같이 싸우면 안 되겠구나 그냥 무시를 해야겠구나 너무 심한 말을 하시면 차단하거나 그냥 댓글을 삭제하거나 안 보거나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진짜 또 많이 물어봐 주시는 게 수입이 어떻게 되냐 연봉, 월급, 뭐 저축은 어떻게 하냐 돈 관리 이런 거를 진짜 많이 여쭤보세요. 모델을 활동할 때는 한 번도 무슨 소속사에 들어가거나 뭐 에이전시나 기획사 이런 데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너무 노이로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난 소소하게 나 혼자 그냥 이 정도만 벌고 만족하자 이런 느낌으로 회사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어가지고 지금도 사실 유튜브 회사 외에는 저를 모든 일을 담당해주는 그 에이전시나 이런 회사는 없어요. 프리랜서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수입이 고정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또 회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리고 연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프리랜서 모델이다 보니까 되게 들쑥날쑥 하거든요. 한 달에 마이너스 그냥 계속 쭉쭉 마이너스일 때도 있고 많이 벌었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딱 정해진 연봉이 없어요. 많이 벌었을 때는 뭐 연봉이 억 단위이기도 하고 뭐 천 단위이기도 하고 들쑥날쑥 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수입 우리 엄마 아빠도 몰라. 그 다음에
인생 최종 목표가 뭐예요? 라는 질문도 되게 많았는데 사실 저는 뭐 꿈이 있었지만 어렸을 때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죠. 그리고 저는 힘들어서 포기를 했죠, 제 꿈을. 거의 그냥 생계수단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시작한 게 모델리를. 굶어죽지 않아야 되니까 이제 일을 하게 된 거라서 그때부터는 저는 욕심이 없었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다 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그때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전에는 아, 내 인생이 힘들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아, 힘들다. 이런 생각만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큰 욕심은 없고 잔잔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 인생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욕심이 많으면 힘들어, 피곤하고 그냥 걱정이 없는 게 가장 최고야. 하지만 지금도 걱정이 많긴 해요. 셀크들에게 조언이나 응원을 해주세요.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직업에 대한 조언이나 응원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직업에 대한 조언이나 응원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뭐라고 막 조언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뭐 제 인생 경험담을 토대로 해서 조언을 하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과한 욕심 부리지 않고 내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제 차례가 오는 것 같아요. 제 차례가 올 때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면은 또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욕심을 내면은 탈이 나기 마련이고 저도 뭐 갑자기 또 상황이 안 좋아져서 뭐 또 다시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뭐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 살아갈 험난한 길이 많겠지만 제 주변에 있어주는 사람들한테 잘하고 행복을 나누면서 너무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내 꿈을 위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꼭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델이나 유튜버 이런 인플루언서를 하고 싶어 하시는 텔쿠들에게 조언이나 응원을 하자면은 저는 사실 모델을 늦게 시작한 케이스예요. 근데 뭐 늦게 한다고 해서 난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일을 다 성공하기를 바라면 안 돼요. 모든 일을 성공해야 돼, 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조금이라도 실패를 하면은 좌절도 그만큼 배가 되고 슬픔도 배가 되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를 열심히 일단 도전하는 것만으로 해도 저는 진짜 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되지. 나보다 더 어릴 거 아니야, 너네들. 나도 다 늦게 시작한 거기 때문에 고민하는 지금이 가장 빠르니까 도전해보고 뭐 실패도 해볼 수 있으니까 실패하는 게 창피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델이나 유튜버,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텔코들 모두 이 영상을 보시고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진심으로 열심히 하면은 그건 언젠간 돌아오게 됩니다. 텔코들 화이팅!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일하는 브이로그도 담아봤고 이런 제 개인적인 TMI를 해봤는데 속마음이나 뭐 제 개인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서 텔코들과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뜻깊은 날이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도 막 물어봐주세요. Q&A도 괜찮고 뭐 이렇게 편하게 대화로 말씀해드리는 시간을 자주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텔코들. 감사합니다.